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야당과 언론은 일제히 이동관 후보자가 부적격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비판을 해왔습니다. 뭐 자녀의 학폭 의혹과 그리고 본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고 뭐 본인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언론 장악 시도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 정유사 탈루 뭐 이런 것들 제기하면서 이동관 후보자가 부적격이다 했는데 오늘 뭐 막상 청문회를 읽어보니까 이렇다 할 이 한 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안 된다, 뭐 반대한다라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하자 있는 뭔가 이 폭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동관 후보자가 아주 여유 있게 공영방송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공영방송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 하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자, 이동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앞으로 방송은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해서 자 여기에 정권의 편을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스의 소비자인 시청자에게 유익하고 올바른 공정한 내용을 전달해 달라. 그래서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공영방송의 기본 자세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환경이 너무나 치우쳤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오른쪽으로 그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자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 KBS와 MBC를 비롯해서 공영방송들이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의 나팔수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자 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앞으로 방송이 살아날 길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길이다 하는 겁니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시대에서 방송이 그야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게 방송이 살아갈 길이고 또 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나 가짜가 많은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공영방송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동관 후보자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 방송 지역을 바로 잡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동안 뭐 방송 장악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상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게 방송 장악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KBS와 MBC를 비롯해서 공영방송이 문재인 정권부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을 옹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이게 방송 장악이 아니면 뭘 말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는 그걸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거꾸로 지금 현재 있는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달라가 아니라 그냥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영 언론사에 설치되었던 적폐청산위원회 이걸 두고서는 이른바 홍위병 운동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지금 각 방송사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뒀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 이런 조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언론사 안에 적폐청산위원회를 KBS는 그걸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MBC는 MBC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자, 이 연합은 여기에 무슨 연합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각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자, 기자들 부르고 PD를 불러가지고 과거 사건을 조사한다라고 하면서 거기 조사 불려갔을 때 자, 이 오라고 했을 때 안 갔으면 처벌받고 또 거기 가서 조사받은 내용을 바깥에 알려도 처벌받는 무시무시한 운영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MBC는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KBS도 많은 인원들에 대해서 징계 절차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KBS 공영노조가 이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인용이 되면서 상당 부분 스톱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 그 구성원들이 느꼈던 충격은 말할 수 없습니다. 자, 후배가 불러가지고 이 보도를 왜 했냐, 이 성명서를 과거에 왜 적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마구 다그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은 그야말로 인민위원회가 아닐까. 그래서 이 이동관 후보자는 이게 바로 홍위병 운동과 흡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홍위병은 마오쩌둥 시대에 주도한 권력투쟁에 선봉했었던 학생 전위대들로 말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자기 학생들이 스승 또는 동료 뭐 이렇게 사회 지도층
다 불러가지고 앞에 팻말에다가 무슨 무슨 제명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형하고 적결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던 것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영방송이 정상화되면 이 적폐청산위원회라고 하는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어떤 형태인지 이걸 낱낱이 밝혀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동관 후보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막부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지휘에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인지 알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각 방송사에 비슷하게 똑같은 형태의 이 적폐청산 기구를 준다는 것은 누가 하나가 딱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조율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임종숙 비서실장이 지시를 내리고 그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려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현 방통위와 관련해서는 단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이른바 특정 종편을 재승인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렇게 보이는 점수를 조작한 중대 범죄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을 지향하기 앞서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기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통위 관련해서 공영방송의 경우에 솔직히 폐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형식적으로 맨날 조건부 제허가하면 뭐 하겠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KBS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을 문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만 법 개정 사항이니까 논의를 모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여야 의원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그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앞으로 KBS 이 텔레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MBC 저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앞으로 방통위에서 뭐 민영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뭔가 KBS를 공영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밑에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자, 이동관 후보자도 말했듯이, 자, 밑빠진 독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고, 불공정 방송을 하고 있는 이 구도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계속해서 그런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장이 바뀌고, 뭐, 간부가 바뀔 뿐이지, 이사회가 달라질 뿐이지, 밑에 있는 구성원들은 똑같이 민노총산의 언론노조로서, 자, 그러니까 자기 신념대로, 정파 이익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끝없이 공영방송은 훼손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노조 중심의 방송, 노영 방송을 바꿔야 된다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이동관 후보자는 방송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 개혁에 있어서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되고 KBS와 MBC가 사장 바꾸고 간부들이 바뀐 문제가 아니라 구도적으로 불공정 보도 편파 왜곡 조작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아주 처절한 말하자면은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저항도 있을 거고 반대도 있을 거고 그리고 파업도 할수 있을 거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이동관 후보자 뭐 개인 청문회 자녀 학폭 등등 해서 많은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 특별하게 지금 한 방이 없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하니까 자 그건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요렇게 아주 여유 있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동관 후보자 그동안 많은 비판을 쏟아냈지만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 들어오면 안 되는가 보다 뭐 엄청난 비리가 있는가 보다 했는데 막상 청문회 뚜껑 열다 보니까 거의 인신공격성이 많고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자 이동관 후보자는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동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바로 놓는데 정책에 주안점을 두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거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던 상황들이다. 자 그런데 앞으로 민노총산의 언론노조가 두려워하면서 빳빳 떨고 있으면서도 지금 뭔가 앞으로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 위원장으로 왔을 때 KBS와 MBC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대대적으로 저항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걸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리고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세력들이 바로 저들이다. 지금 저들은 자, 이 방송국이 문을 닫을까? 자, 이 구조조정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까? 그걸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집단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럴 때 원칙대로 방송은 원칙대로 원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하는 기관으로 만들면 그게 방송이 살아나는 길이다. 자, 그러면 KBS도 살고 우리 국민들도 KBS에 대한 다시 신뢰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